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소개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물론 많은 곳이 있겠지만요.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이천 아트홀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는 특별한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전시인지 지금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공연과 전시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데요. 해마다 많은 전시 공연을 계획하며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천아트홀. 넓은 잔디와 다양한 조각품들은 시민들의 문화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제격인데요. 제일 먼저 만난 조각품들에게 시선을 뗄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 이천아트홀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그 이천아트홀은 2009년도 5월달에 개관해서 지금 7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재까지 그 우리 아트홀은 첨단 그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모든 그 국제 대회에서도 뮤지컬 대형 뮤지컬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많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그 대형 뮤지컬도 했고 또 각종 장르의 뭐 체험전 전시실이 있기 때문에 체험전도 하고. 그래서 그 복합 그런 문화 공간 시설로 주변 그 인근 시내 시군에서는 가장 그 으뜸인 우수 공연장으로 그렇게 이름이 나 있습니다. 대형 뮤지컬 공연은 물론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가 이곳에서 진행됐는데요. 각종 공연뿐 아니라 굵직한 전시도 이루어져 많은 사람들이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안 둘러볼 수가 없는데요. 무대를 보니까 무대도 엄청 넓어서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어떠한 네. 공연들이 이곳에서 진행됐나요? 그동안 지금까지 그 많은 그 뭐 컨텐츠를 무대에 올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대형 뮤지컬인 그 맘마미아, 캐츠, 지키런 하이드, 그 다음에 노트라담 파리, 그 다음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리고 클래식 공연으로는 그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신현욱 씨 등이 다녀갔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이문세 씨, 싸이, 김건모 등 그 대중음악을 그 올리면서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서 위상을 높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많은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는데요. 사람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문화예술 소통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연뿐 아니라 각종 체험과 전시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지난 9월 22일부터 50일 동안 전시되는 한국화 접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감독님, 네. 그 이번 전시회가 정말 특별하게 마련된 전시회잖아요. 네. 이번 전시회는 어떠한 기획 의도가 있었나요? 사실 한국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서구의 어떤 미술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현대적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화 하면 또 과거적이라고 생각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물성, 물질, 또 동양이 갖고 있는 특히 한국화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이 하나 한 건대로 모이고 또 서양 미술과 한국 미술의 어떤 접점을 찾고 그 접점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국화의 어떤 그 재료적인 한계 이런 걸 뛰어넘는 좀 더 확장시키는 개념의 전시로서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접전 전시는 한국 미술계의 거장 12명이 참여한 전시인데요. 바쁜 현대 문명 속에서 잊혀져가는 한국성을 인지하고 서구적 자연관을 넘어 가장 한국적인 정신과 태도의 정체성을 알리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의 고향이 이천이라고 하셨는데 제2의 고향에서 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기분이 기분은 어떠세요? 물론 하여튼 제가 제 작품을 20년 동안 이천에서 작품을 해갖고 세계 여기저기서 많은 전람회를 했고 또 미국에서 그린 걸 여기 한국에 가져와서 전시도 하고 한국에서 그린 걸 미국도 가져가고 또 영국도 가져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천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천에 이번에 이렇게 붙이고 나니까
글쎄요, 제 작품을 이천 시민들이 어떻게 봐주실는지 그건 이천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단순한 회화 전시를 벗어나 회화, 조형, 설치 미술 등 다양한 미술품을 공간과 접목시켰는데요. 다양한 작품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또한 이번 전시의 매력이겠죠. 전시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요. 전시회는 어떻게 오게 되신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번 전시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같이 교수님 겸 보러 왔습니다. 오, 네. 전시회 관람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니까 네. 좀 어떠세요? 전시 자체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훨씬 더 좋은 것 같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지방을 가다 보면은 서울권하고 전시랑 좀 차이가 나는데 전시 수준이 서울에서 하는 전시만큼 많이 높아가지고 생각 외로 되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관람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직 작품을 다 돌아보진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무언가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노력한 모습인 것 같고 특히 자연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조금씩 발견할 수가 있어서 이천에서 이런 전시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이천 아트홀을 찾는데요. 크고 작은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릴 뿐 아니라 각종 전시를 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천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이천아트홀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